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예림입니다. 한국 시간 30일 오후부터 12월 1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는 구체적인 시간을 포함해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How to Start입니다. 루쿠 BTC가 알레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이저인 유즐리스 도로즈키나가 아직 테스트넷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토큰 판매 계획이 없다며 사기꾼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다만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면 메인넷 출시 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0일 알레오 개발자 워크샵 요약입니다. 먼저 알레오의 CEO 알렉스가 GPU 통합이 거의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로버 가이드에 하나의 명령만 추가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테스트넷 3.2 인센티브 출시의 일환으로 비콘에 연결되는 검증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비콘은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선택된 커뮤니티의 일부인 풀노드와 검증자이자 비콘에 스테이킹할 수 있는 풀노드입니다. 이어 엔트로피 팀이 이제 개인키뿐만 아니라 시드 문구도 함께 알레오 지갑에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알레오 테스트넷 3에 대한 인센티브가 12월 2일 0시 0분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9시에 활성화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블로그를 통해 업로드되면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넷 3 서포트 카테고리 함께 보실까요? 네, 웨이지양이 현재 포인트가 나중에 유용한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알레오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렉스 버드가 인센티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포인트가 없으며 현재 받고 있는 크레딧은 보상을 위한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지금 받고 있는 포인트는 앰버서더를 위한 것이라고 추가했습니다. 라비노비치라는 유저가 앰버서더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에서 KYC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알렉스 버드는 알레오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고 미국 관할권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KYC가 향후 요구하는 통제 국가 목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스트넷 3.2 인센티브 출시의 일환으로 비콘을 실행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알레오의 CEO 알렉스에 따르면 검증자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테스트넷 3.3 단계에서 커뮤니티에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테스트넷 3 서포트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센티브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현재 인센티브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물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공식 익스플로러에도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리더보드의 CLI 버전도 곧 공개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스나크 OS와 스나크 VM 카테고리 함께 보실까요? 네, 케일리 응우엔이 알레오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 엔트마이너 T17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엔트마이너 T17은 비트메인이 선보인 채굴기인데요. 이에 도로즈키나가 확신하진 않지만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드 실행 코드는 스나크 OS라고 전했네요.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와, 엄청 긴 글이네요.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요. 이 브라이토즈라는 유저가 그동안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테스트넷에 참여해 왔는데 KYC가 금지하는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KYC 인증을 필요로 하면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알레오팀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알레오팀의 비브가 이건 결정이 아닌 법적 문제다.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다.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야 법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법규를 따를 것이라고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금지국가 목록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신 목록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유저 콘텐츠입니다.
네, 오늘도 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더리움과 지켓은 프로그래밍과 프라이버시 중 선택해야 하지만 알레오의 언어인 네오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말 알레오를 잘 설명하고 있는 짤 같네요.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알레오 인센티브 테스트넷이 한국 시간으로 오는 3일 오전 9시에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출시의 일환으로 비콘에 연결되는 검증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지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 Thank you.